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우입니다. 2023년 계리직 최종 합격자 인터뷰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은요, 여러분 이번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50대. 그리고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하셨는데 합격하셨습니다. 와, 점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현진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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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 지방무정청 이번에 최종 합격한 50대 아줌마 김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삼수생이라고 돼 있는데, 2014년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4년에는 아주 짧게 준비를 짧게 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됐다.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렸어요. 잊고 있다가 제가 21년도에 21년 기간이 좀 길네요. 퇴근하다가 그럼 삼수라고 보기에도 그러네. 맞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냥 제 시대인 것 같아요. 제 시대인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우리 유상통은 2021년에 어떻게 해요? 제가 21년도에 계리직 시험을 봐야겠다 생각하고 유튜브를 찾았어요. 아, 유튜브를 찾았어요. 네. 유튜브에 찾으니까 유상통 사회 연속 최다 합격자 배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 인터뷰 영상 보는데 또 어떤 분이 나이대가 또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살짝 제가 좀 나이가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좀 망설였었는데 그분 인터뷰 영상 보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유상통 한번 선택하니까 이제 장단점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장점? 다양하게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은행도 있어서 문제은행. 웬만한 문제는 거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특히 도움된 강의나 서비스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유상통 콘텐츠 다 좋은데 제가 정말 참 좋고 감동이었던 거는 봉투모의고사. 봉투모의고사가 이제 3회 진행되잖아요. 3회 진행되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이 선생님 컴퓨터용 사인펜도 주세요.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참 좀 가슴을 뭉클하게요. 근데 아무튼 참회를 하는데 이거 이제 실전이다. 나는 지금 그 시험장에 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 유 선생님이 시간 잴 때 그때 같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실제감 좀 더 느껴졌겠네요? 예. 나중에는 유수쌤의 그 소음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음들 같이 넣어주셨어요. 백색 소음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 시험장과 조금이라도 동일하게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습니다. 세심하시네요. 굉장한 정청이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럼 이제 과목별 이제 학습법 한번 볼까요? 커밀부터 한번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커밀은 기초 강의를 단원별로 두 번씩 봤어요. 두 번씩? 두 번씩 보고 나서는 심화 강의 넘어가서 보고 또 유수쌤이 라이브에 주셨죠. 처음 시험 볼 때는 그걸 계속 따라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화된 거 녹화된 거 하고 그러니까 유수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기본 수업이나 기초는 공고 나기 전에 다 들으신 거죠? 공고 나기 전에 공고 나서는 유수쌤님이 하시는 기초 문제 그 라이브 강의를 따라 하셨고 그래도 어렵죠? 요즘 제일 중요하다는 우편금융상식은 어떻게 우편금융상식은 우선 제가 먼저 교재를 제가 읽었어요. 읽고 먼저 공부하고 나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걸 나 지금 이걸 몰라 하는 상태로 강의를 들으면 그 말을 이해가 금방 되고 또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먼저 제가 책 읽고 강의 듣고
그리고 다시 교재 보고, 네. 그리고 문제 풀고 그 틀린 부분 다시 교재로 확인해서 넘어가고 그거 핵심 네. 체크하는 교재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교재 기본 교재 문제 핵심 체크 문제 네.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이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한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에 사실 제가 처음에는 한번 이거를 전체 회독을 끝내는 것 자체가 조금 무거웠었어요. 제가 그때 처한 상황이나 그런 시간 문제가 회독을 막 몇 번씩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무거웠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제시할 때가 좀 더 공부 양이 더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전업으로 공부했으니까 네네. 제시 때는 네네. 시간도 그렇고 공부 양도 그렇고 더 탄탄하게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초시 때는 시험 직전까지도 네네. 내가 컴퓨터 일반을 이걸 알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고 네네. 우편상식도 막 머릿속에서 뒤죽박죽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초시 때 네. 경험이 네네. 이제 어딜 가지 않고 축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시 제시 때 컴퓨터 일반 공부를 하는데 귀가 이렇게 딱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어디서 들었어? 나 이거 아는 애 같아. 공부가 너무 네.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했던 것들이 다 조금 바탕이 돼서 네. 제시 공부를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해주게 네.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초시생들은 공부 난 다음 뭐 구글 시작해도 된다 막 이렇게 인터넷 글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 제가 또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에요. 네. 제가 제시해 볼 때 네. 21년도 시험이 있었고 네. 22년도도 시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3년도에도 있을까 말까 조금 그래서 제가 시험을 끝나고 바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끝나자마자 우편상식을 쓰면 나중에 마음이 덜 바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험이 딱 정해진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계리직이 안 좋은 게 시험 날짜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공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어서 수험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전에 공부를 좀 해놓은 게 좋지 않냐. 그리고 그게 더 합격에 유리하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만의 합격 필살기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좀 오디오를 비우지 않았어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어요. 그때 직장이 주야 12시간씩 네. 일하는 데인데 다행히 이렇게 듣는 거는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어려운 부분, 우편상식에 펀드 종류, 특정 이런 것들, 예금의 종류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놓고 핸드폰 녹음을 해놓고 설거지하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집안일 하면서 계속 이건 저 공부 방법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제 오디오를 이제 이용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사도 그래서 제가 필노트 읽어주는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필기까지 붙었습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4명이서 오프라인으로 저희는 온라인은 안 하고 오프라인만 일주일에 3번 모여서 했어요. 그리고 유상통에서 면접특가 있잖아요. 면쌤 강의, 문맨쌤 강의 그거 하고 유상통에서 하라는 거 하고 또 유상통에서 마련해준 그 모의 면접 해서 좀 약간 깨주고 그거 잘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따로 면접하고는 다니시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오로지 유상통이 준비한 그 면접 프로그램에 따라서 준비해도 충분했나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처음으로 그 화상 면접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도움이
아, 예. 이제 마지막에 막바지 중에 마지막 전에 최종 체크 네네.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적당할까요? 두 번째를 가시는 게 좋은 겁니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순발력이 떨어진다 인정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희끼리는 잘 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점검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제 실제 면접은 어땠어요? 긴장 많이 했습니다. 우학준 씨 어땠나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네. 아, 안 먹고 긍정힘으로? 아, 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오롯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 그 긴장감을? 그러면 그 뭐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직접? 아닙니다. 메이크업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옷은 직장 생활할 때 입었던 그 옷? 아닙니다. 옷을 새로 구입하셨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아, 이번에 무조건 붙겠다는 의지?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겠다. 아. 다 해보겠다. 실제 면접에서는 어땠나요? 상황 질문에서 제가 대답하고 나서 몇 번 더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압박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고 중간에 문제를 잘못 들은 거예요. 예금 상품을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보험 상품을 얘기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아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제 전체적인 인상은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 같다.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나와 보니까 단톡방에서 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했는데 떨어질까봐 막 걱정돼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실 저도 걱정을 하자면 그런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자연스러웠다. 물 흐르듯이 지난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긍정 마인드로 하면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후회했던 게 있다면? 22년도 시험 끝나고 또 시험이 금방 내년에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편상식, 금융상식을 좀 놓았었어요. 공부 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편상식이나 금융상식 공부할 때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미리미리 좀 해놓을 걸. 지금도 아마 공부 날 때 시작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상통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한국사 선생님, 도끼잼. 제가 제 그 공부는 도끼잼 덕분에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즐거웠고요. 어려운 공부를 즐겁게 해주신 도끼잼.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신 주수잼. 그리고 또 고민석 쌤 강의 들었는데 너무 세심하시고 꼼꼼하세요. 김정배 그리고 또 이종아 쌤 쌤들과 또 직원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늦은 나이에 지금 망설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사실 늦은 나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유튜브 인터뷰 그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듯이 사실 제가 이 인터뷰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좀 거두고 스스로를 믿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대리지 박혁은 유산통.